안녕하세요, 조엔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저 멀리 경상북도 영덕군 영일면 영덕대교읍에 살고 계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제 영상과 연결이 되어서 거의 매일 오전과 오후 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김현숙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많이 걷는 것도 힘드시고 또 구부정하게 숙여야지만 더 편하시기 때문에 점점 더 자세도 안 좋아지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매일 하실 수 있는 종합운동 세트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수가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로 인해 눌려지는 신경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증상은 허리 디스크와 상당히 비슷한데 이게 완벽하게 다른 질환이고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움직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시고 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 그 주변 인대나 근육이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경직이 돼서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그 통증만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직접 내 몸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 또 내 몸과 마음으로 오는 느낌도 잘 관조해 보시고 나의 호흡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변화하는지 이 운동을 통해서 나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매일 해보시고 하루하루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는 운동이 처음인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려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증상을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않고 완화해 가시면서 최대한 이 허리 중심부 그리고 하체 허벅지, 저희 둔부, 그리고 매일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게 짧아져 있는 이 햄스트링도 잘 이완을 시켜서 제가 튼튼한 허리를 만들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 뼈들이 근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잘 해주시고 이 중심부를 바르게 잘 세워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세 교정도 되시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은 관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으로 제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양말은 반드시 벗어 주시고요. 내 몸을 통해서 이 내적, 외적, 이 느껴지는, 내부, 외부로 느껴지는 이 느낌을 잘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동작을 따라 하실 때, 이 동작은 아직은 내게 무리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좀 아픈데? 라는 그런 동작이 계시다면, 최대한 아프지 않게 선생님들 몸에 맞추어서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선생님들 직접 이렇게 봐가면서 자세를 교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이 범위 안에서 선생님들의 몸에 맞게 절대 아프지 않게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이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 이 굳어져 있는 몸도 푸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근력 강화까지 모두 다 함께하는 이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바른 몸, 기쁜 마음 근력 강화 운동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자, 물 중요합니다. 물도 꼭 가지고 오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의자 준비되셨나요? 물도 가져오셨죠? 자, 그 물 한 잔 살짝 마셔주시고 몸에 수분 섭취하고 나서 저희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배하겠습니다. 물 많이 드셔주세요. 드셔주셨나요? 네, 그러면 물 옆에 놔주시고요. 의자에 편하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너무 깊숙이 앉지 마시고요. 살짝 걸터 앉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살짝만 나와주시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신 상황에서 양쪽 손은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 놔주시고요. 자, 저희가 호흡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실 때 이 꼬리뼈서부터 내 척추뼈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에너지가 계속 머리끝까지 상승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번 잡아 끌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 먼저 숨 들어 마셔주세요. 자, 크게 들어 마셔주시고, 자, 크게, 자, 천천히 입 살짝 벌려주시고, 후, 하실 때 저희가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긴장 풀어주세요.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시원하시죠? 이렇게.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십니다. 호흡 들어 마시면서 허리도 똑바로 세워주시고요. 아프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십니다. 하나, 코로 숨 들어 마셔주세요. 어깨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호흡 내쉽니다. 꼬리뼈 말아주세요. 천천히 허리뼈는 뒤로. 다시 셋, 둘, 셋, 넷.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요. 천천히 내쉬어주십니다.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호흡 크게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시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십니다. 어깨 내려주시고요. 계속 에너지 상승. 천천히 긴장 풀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황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 호흡 크게 들어 맞아 주시고 고개를 천천히 왼쪽 어깨 쪽으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느껴지십니까? 잠깐 여기서 호흡 천천히 호흡 내쉬어 주시고 다시 호흡. 자, 이 늘어나는 그 근육의 그 이완 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점점점 고개가 무거워진다. 호흡 내쉴 때 어깨 쪽으로 떨어뜨려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 절대 올라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내려주시고 고개 천천히 가지고 와서 중립 맞춰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크게 호흡. 천천히 반대쪽을 향해서 천천히 어깨 쪽을 내가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는 왼쪽 귀에서 어깨까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가슴은 조금만 펴주시고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되는 이 자세 조금만. 네. 허리가 아프지 않는 선까지만 가주시면 되십니다. 다시 크게 호흡. 천천히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요. 내쉬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고개 살짝 바꿔와 주시고요. 중립.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요. 허리 아프지 않는 선에서 자, 천천히 내가 천장을 바라본다. 자, 이거 동작 하실 때 허리가 너무 이렇게 펴시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프지 않으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밑에 이 입술을 천정에 우 해보세요. 우 해서 늘려주고 다시 이완. 다시 한번 우 해보세요. 우.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갖고 올라오십니다. 다시 척추 중립 후 내려주시고 고개 완벽하게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양쪽 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양쪽 손 조금 더 허벅지보다 앞에 이렇게 갖고 나와주십니다. 자, 여기서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가슴을 자, 다리 쪽으로 살짝 내려준다는 느낌. 자, 이렇게 내려오실 때 요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느껴지십니까? 다시 호흡. 천천히 후, 둘, 둘, 셋, 넷,
쭉 오셔주시고 자, 천천히 올라오신다. 다시 한번 호흡. 다시 내려와 주세요. 셋, 둘, 셋, 넷, 쭉. 자, 시원한 그 각도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십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 동작 하실 때 아, 여기 너무너무 시원한 것 같아, 아, 늘어나는 것 같아 하는 그 정도, 자,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 의자 옆에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오른쪽 손 살짝 들어서 살짝 내려가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천천히 잠깐만 계실게요.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 손 천천히 들어서 어깨 올라가지 마시고요. 내려주시고 크게요. 앤 하나, 둘, 셋, 넷. 잠깐 거기서 그대로 정착해 주시고요. 자, 내 몸이 늘어나는 그 느낌 자, 잘 관찰해 보시면서 들어가실게요.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 들어가십니다. 오른쪽 손 숨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쭉. 천천히 올라가시고 반대쪽 다시 들어가십니다.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쭉. 잘하셨어요.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자, 양쪽 손 살짝 이렇게 어깨 높이로 들어주시고 뒤쪽에 의자 쪽으로 살짝만 돌아가실 거예요. 갔을 수 있는 정도까지 살짝 뒤를 쳐다본다.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괜찮으십니다.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많이 무리해서 가시면 안 되시고요. 천천히 충님 숨 쉬고 반대쪽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쭉. 자, 천천히 다시 와주시고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쭉. 자,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둘, 둘, 셋, 넷, 쭉.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손 내려서 자, 양쪽 손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신다. 쭉 앤 내려와주시고 후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 주시고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세 다시 들어 마셔 주시고 앤 내쉬어 주시고 다시 쭉 한 번 더 해주세요. 마지막 크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자, 이번에 내려오실 때는 살짝 허리 동그랗게 말아서 긴장 풀어주세요. 시원하시죠? 다시 똑바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천천히 후 다시 호흡 크게 앤 후 다시 호흡 크게 들어 마셔주시고 마지막 한 개 더 천천히 앤 내려와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의자 조금만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허벅지를 살짝 들어주시는데 이거 하실 때 허리가 살짝 말리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뒤로 드실 때 허리 피시면 아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 다리를 들 수 있는 정도의 각도를 살짝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오셔서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까치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타이트하시기 때문에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의자를 또 따로 놔주시고 그 의자에다 살짝 다리 놓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리를 살짝 갖고 올라온다.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요거 할 때 허리는 살짝 굽어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하나, 둘, 내려주시고 둘, 둘, 내려주시고 셋, 둘, 내려주시고 앤, 내려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살짝 조금 더 벌려주시고요. 자, 저희 충분히 자, 가슴 살짝 쭉 하나
내려온다. 천천히 올라가신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살짝 모아서 중간으로 조금만 더 밀어주시고 반대쪽 다리 살짝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정도까지 살짝 갖고 온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둘,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셋, 다시 천천히 한 개 더. 자, 쭉. 잘하셨습니다. 자, 살짝 걸려주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살짝 걸터 앉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복숭아뼈를 자, 왼쪽으로 무릎 위에 살짝 갖고 나와주실 거예요. 자, 오른쪽 손은 오른쪽 무릎 앞에, 자, 왼쪽 손은 발목 살짝 잡아주시고, 허리는 너무 많이 펴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능한 그 각도까지만 갖고 오신 상황에서, 자, 크게 호흡을 맞아주신 다음에, 살짝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쭉 내려준다. 이때 팔꿈치가 안으로 가지 않도록 바깥으로 살짝 보내주시고요. 내려오실 때, 여기 너무 시원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좌골 신경통 우리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려오셨을 때, 아, 지금 내가 여기 둔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 그 각도가 있으실 거야. 자, 거기까지 이 허리 통증이 오지 않는 거기까지 가시면 되시고요. 계속 잠깐만 계셔주시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겠습니다. 다시 호흡 크게 들어 마셔주시고 자, 천천히 자, 내 각도에 맞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려오셨을 때 나는 여기만 내려와도 벌써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거기가 우리 선생님들의 그 범위니까 거기 위에서 딱 멈춰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내려와야지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와 주시면 되십니다. 잠깐만 계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시원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살짝 여기서 이렇게 하실게요. 오른쪽 손을 살짝 밑으로 갖고 와주신 다음에 왼쪽 가슴 쪽으로 살짝 잡아 당겨준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십니까? 시원하세요?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 크게 호흡. 천천히 후 하시면서 후. 자, 이거 하실 때 저 허리 절대 아프시면 안 되세요. 자, 여기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드시면 되십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자,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허리 똑바로 살짝 아프지 않는 정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둘, 셋, 넷. 자, 거기 살짝 들어보실까요? 다섯, 저 쳐다봐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반대쪽 발목 들어서 자, 편하게 올려주시고 자, 손으로 딱 잡아주시고요. 자, 크게 호흡. 천천히 팔꿈치 밖에 어깨 긴장하지 않게 내려주시고 선생님의 그 이 각도. 자, 내가 여기가 내 각도인 것 같아. 우선 그 자리를 먼저 찾는 작업입니다. 자, 어디 정도까지 내려오시는 게 시원하신가요? 여기 괜찮으세요? 조금만 나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허리도 안 아프고 대신 왼쪽 둔부 쪽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거기가 맞는 곳입니다. 거기에 계시면 되세요. 자, 살짝 늘려놓고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크게 호흡. 다시 천천히 후 내려오실게요. 둘, 둘, 셋, 넷. 아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셔도 되십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자, 살짝 뒤로 앉으셔서 왼쪽 손, 왼쪽 무릎 밑에. 자, 천천히 무릎을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셨을 때 내가 조금 더 늘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손으로 잡아 당겨서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이완.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한 번 더 들어가실까? 자, 왼쪽이 대부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자, 많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허리 너무 세우지 마시고 살짝 내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거기서 잡아 당겨준다. 여기가 늘어나는 것 같다. 거기서 계시면 되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전 쳐다보시고 살짝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조심히 올라주시고요. 자, 제 발가락이 보이십니까? 자, 제 발가락이 이 마루를 제가 살짝 이 매트를 살짝 세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허리 편하게 하신 상황에서 너무 뒤로 많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시면 이 동작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자, 살짝 걸터 앉아주시고요. 자, 발가락을 들어서 이 발목 이 무릎 쪽으로 제가 잡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갖고 오시고 내려주시고, 자, 숨, 자, 후, 쉬. 올라왔다가 내려준다. 제 발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발가락 업, 인형, 자, 후, 날숨. 자, 들어 마시면서 호흡 내셔주시고, 다시 발가락 쭉 잡아 당겨주시고 내려주시고, 다시 놔두시고요. 손을 이렇게 놔두시면 되십니다. 한 개만 더 하실게요. 한 번 더 천천히 내셔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오른쪽 발을 살짝 펴주시고, 자,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준 상황에서, 자, 탭 하나, 업,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반대쪽, 자, 무릎 딱 고정 자세 바르게 해주시고 발뒤꿈치 딱 눌러서, 자, 완벽하게 잡아 당겨주신 다음에 터치. 하나, 다음, 둘, 셋, 넷, 다섯. 발목 관절이 최대한 많은 그 유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발목 관절이 상당히 많이 굳어지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이제 또 이 자세를 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잘해서 양쪽 발을 같이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 up and down. 다시 둘, up and down. 셋, and down. 다시 넷, and down. 다시 다섯. 잘하셨습니다. 여섯. 내려주시고 일곱. 자, 천천히 여덟. 다시 아홉. 천천히 열.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물 한 잔 다시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물 아까 가지고 오셨죠? 다시 건배하겠습니다. 물 드셔주세요. 자, 수분 섭취. 저 보지 마시고 물 꼭 드세요. 자, 다시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강화 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완 스트레칭 어느 정도 지금 다 들어간 상황이고, 자, 코어도 그렇고 이 하체 근력을 저희가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운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옆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발, 이 뒤꿈치, 발, 볼, 발가락을 이 바닥을 세게 딱 눌러주세요. 잘하셨어요. 허리는 절대 아프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른쪽 발을 살짝 살짝 들어주시는데 발목에 힘이 풀어져서 덜렁덜렁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플렉스 딱 해주시고 내려와 주십니다. 자, 하나, 둘, 다시 셋. 살짝만 올라오실 수 있는 각도에서 올라오시면 돼요. 자, 올라오실 때 살짝 허리 살짝 굽으신 상황에서 올라오셔도 되십니다. 절대 아픈 상황에서 올라오지 마세요.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어느 정도는 자 호흡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저희가 잠깐 살짝 멈추는데 그 멈출 때 복근의 힘을 이 배꼽을 우리 허리뼈 쪽으로 내가 쭉 이렇게 저희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아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젊으셨을 때 타이트한 청바지 그러니까는 빨래하고 나서 새로 그 청바지 입을 때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퍼 채울 때 배를 훅 이렇게 쭉 넣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런 것처럼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후 할 때 배 힘을 딱 주시고 자 호흡을 잠깐 참고 저희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다시 호흡 준비 들이마시고 쉬 다시 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다섯 개만 그래서 저희가 무산소로 약간 힘드시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다고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다시 다리 딱 플렉스 해주시고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비해주세요. 자 호흡 저희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호흡 쉬 힘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앤다 잘하셨습니다. 아까 다섯 개 했으니까 지금 여섯 개 하실게요. 다시 호흡 자, 힘 딱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호흡을 제가 잠깐 참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말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앞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호흡이 너무 짧다 그리고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호흡 살짝 하시면서 하셔도 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번에는 10개 하시는데 호흡을 살짝 중간에 한번 들어 마셔 주시고 하셔도 되세요. 자 그게 만약에 10개를 반복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도 내가 호흡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한번 가보실게요. 다시 준비 앤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살짝 근육이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살짝 드시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저희가 10개만 하겠습니다. 자, 그게 숨 들어 마셔주시고 자, 힘 딱 주시고 들어가십니다. 시작! 플렉스,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내려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여기 약간 좀 힘이 들어간다 그런 느낌 드시죠? 자, 다리 살짝 벌려주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양쪽 손은 허벅지를 살짝 갖고 계시고요. 자, 의자에 앉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엉치뼈가 이 의자에 이렇게 딱 눌리는 그 느낌이 들어가시죠? 자, 그 느낌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 의자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이 안전 그 이 받침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살짝 있는 것 같다. 내가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은 그냥 바로 앉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동작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엉덩이만 살짝 자 살짝 상체 앞으로 오실게요. 아프지 않는 정도의 앞으로 오시고 자 발 딱 눌러주시고 이 상황에서 엉덩이를 그냥 살짝 일어날 때 저희가 영차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엉덩이만 살짝 띄워주실 거예요. 자 엉덩이만 살짝 숨 들어 마시고 자 살짝 가슴 앞에 엉덩이만 하나 다시 앉아주세요. 괜찮으시죠? 다시 둘 자 동작은 이 동작입니다. 저희가 호흡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쉬고 쉬. 괜찮으시죠? 앤 앉아주시고 다시 쉬. 괜찮으십니까? 앤 앉아주시고 다시 호흡 셋 허리 절대 아프시면 안 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이 허벅지 힘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누워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이셔서 절대 근육이 계속 손실되지 않도록 많이 움직이세요. 네? 꼭
꼭 움직여서 아프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쭉. 훅. 자, 저희가 한 몇 번 더 하겠습니다. 몇 번 더 하시고 다시. 쉿. 다시 앉아주시고 두 개만 더 하실까요? 다시. 훅. 잘하셨습니다. 한 개만 더 하실게요. 다시. 쉿.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손 운동을 끝내놨고, 자, 지금 무릎이나 발목 관절,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어느 정도 근육이 사용되시는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손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내가 살짝 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많이 올리시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이거 하실 때,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하실 수 있는 그 각도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허리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되지 않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양쪽 손 같이 올려주세요. 자, 올라와서 제가 1, 2, 2초 정도 머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상체 살짝 한 15도 정도 앞으로 내려와주세요. 네, 호흡 들어마시고 자, 앤 앉아주시고 다시 상체 살짝 내려와주시고 1, 2, 앤 앉아주시고 괜찮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셋, 둘,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다 생각합니다. 다시 넷, 둘, 앉아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다섯, 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여섯, 둘, 앉아주시고 다시 일곱, 둘, 앉아주시고 세 개만 더 하실까요? 열 개까지 가능, 만약에 도저히 10개가 안 된다. 잠깐 쉬세요. 괜찮습니다. 10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10개 맞춰주시고요.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 살짝 몸에 열감도 나고, 심박수도 살짝 퉁퉁퉁퉁 뛰는 것 같고, 아까는 살짝은 힘이 드는 것 같아. 내가 뛰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한 느낌이 든다. 드시나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물 한 잔 다시 마시고 요거를 저희가 두 세트만 더 할까요? 그래서 10개씩 해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스쿼트를 총 30개를 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이렇게 운동을 잘 하셔서 나중에 지금은 저희가 의자를 갖고 하지만 아주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 몸무게를 이용을 하셔서 의자 없이도 충분히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탄탄한 허벅지와 튼튼한 둔부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허리를 잘 받쳐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물 다시 한번 맞아주시고요. 자, 건배하겠습니다. 물 드세요. 자, 저희 두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다리는 안전하게 벌려주시고요. 양쪽 손 차렷해주시고 몸 살짝 내려와주세요. 자, 올라가신다. 시작! 하나, 둘, 앤 앉아주시고 상체 내려와서 다시 둘, 둘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다시 셋, 둘 내려와주시고 넷, 둘 내려와주시고 다시 저 쳐다보실까요? 다섯, 둘 내려와주시고 다시 여섯, 둘 내려와주시고 일곱, 둘 더 이상 일곱 개 이상은 안 된다. 잠깐 쉬셔도 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만 계속 들어가실게요. 자, 여덟, 자 이번에는 자 아홉, 둘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자 열 개, 자 열, 저희 두 개만 더 하실까요? 자, 두 개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두 번째 세트는 12개 해서 반복수를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팍 앉지 마시고 천천히 조심히 앉아주세요. 조금 더 느껴지셨죠?
근육이 수축을 할 때보다 이렇게 신전되는 요 상황에서 신전되는 이 수축 공간에서 더 많이 손상이 그 근섬유의 손상을 저희가 입힐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자 근육의 그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각도도 지금 안 나오시는 상황이라 아직은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운동을 해서 몸을 준비를 하면 나이가 있다고 해서 운동을 절대 못하는 게 아니십니다. 거기까지 가실 수 있으시니까 자 저희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다시 한번 마셔주시고 저희 세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체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는 15개 가능해. 지금 저희가 10개 했고 12개 했고 마지막 3세트에 15개 할 텐데 지금까지 뭐 7개 하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은 지금 두 번째는 8개 마지막 3세트는 9개까지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9개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횟수를 받게 못하겠다 괜찮으세요. 절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의 그 현재 몸의 상태에 맞추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저를 다 짜다 하시는 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니시니까 절대 낙담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그럼 저희 3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려와 주시고요. 물 안 드셔도 되시나?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물 꼭 챙겨 드십시오. 자, 손 내려와 주시고요. 세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15개까지 가고 만약에 5개까지 하셨던 분은 6개 하셨던 분은 7개 자, 하나씩 더 증가를 해주세요. 자, 저희 지금의 목표는 15개입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들어가십니다. 시작! 하나, 둘, 앤, 다 둘, 둘, 앤, 다 셋, 둘, 앤, 다 넷, 둘, 내려와 주시고 가자, 뜰. 너무너무 잘했어. 여기 딱, 여기 있을 때 여기 힘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고, 저 뒤에 척추 기립근도 힘이 딱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직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느낌이 아직, 내가 어느 근육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충분히 반복을 통해서 저희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절대 근력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어깨 관절도 사용하고 힙 관절, 무릎, 발목까지 다 지금 다관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시고 자, 두 개 제가 몇 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15개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앉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자, 다리를 살짝 이렇게 잡아서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차시죠? 지금 요 정도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한 것 같아 살짝 땀이 난다 이러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요것도 상당히 시원하시죠? 내려와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안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한 개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동이 살짝 힘드셨던 분도 없지 않아 계셨을 테고 혹시나 이 운동이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운동이 여러분께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제 코멘트란에 꼭 그 후기 남겨주시고요. 제가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운동을 처음 하시는 우리 여러분 그리고 허리 질환 때문에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제가 앞으로 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운동을 하신 만큼 바른 섭생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동하실 때 그냥 계속 손상만 입히는 상황이 되고 손상된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자재들이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이렇게 운동하실 때는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식사 잘 꼭 챙겨주시고요. 식사하시는 것만큼 물 이 섭취도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수분 섭취 꼭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잠도 잘 주무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영상 잘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영덕 대계로에 살고 계시는 김현숙 언니와 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제 영상이 언니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